안녕하세요. 문제집 하셨어요? 이거 어려워요? 안 어려워요?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이고, 잘하네. 와, 잘하네. 이거 설명해봐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. 여기 뭐가 틀렸을까요? 몰라요. 이거는 여기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번에 되는 서울시장은 두 가지 신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신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25조의 빚더미인 이 서울시장을, 서울시정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뜰하게 꾸며갈 수 있느냐, 그런 강단을 보여줘야 된다. 전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보육정책, 그리고 따뜻한 복지정책, 따뜻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